네, 방한 이틀째를 맞아 현송월 단장 일행이 조금 전 강릉을 출발해서 KTX로 서울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북측 점검단이 어젯밤 머물렀던 숙소로 가보겠습니다. 김철웅 기자. 네, 강릉입니다. 네, 북측 점검단이 지금은 서울로 돌아오고 있는 중이죠? 네, 그렇습니다. 현 단장 일행은 아침 식사를 호텔에서 해결했습니다. 오전 9시 15분 강릉역에서 KTX를 타고 지금은 서울로 이동하는 중입니다. 어제처럼 특별 편성된 열차인데 이번엔 일반인 예매를 받지 않아 북측 점검단 전용으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어제 일부 승객들이 불편함을 호소해 아예 기차를 통째로 빌린 것으로 보입니다. 약 1시간 뒤면 서울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자, 북측 인사들이 어젯밤엔 우리 당국자들과 만찬을 같이 했죠? 현송월 단장 일행은 어제 오후 7시부터 약 2시간 동안 묵고 있던 호텔 꼭대기 층에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우리 정부 당국자 4명이 함께해 편안한 분위기에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북측 인사들은 각자 방으로 돌아가 휴식을 취했는데요. 다음 달 평창올림픽 기념 공연을 위해 방문하는 140여 명의 북한 예술단도 이 호텔에서 묵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연 잔소는 어제 무대와 음향, 조명까지 세부적인 조율이 이뤄진 강릉 아트센터로 사실상 결정됐습니다. 지금까지 강릉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잠시 후에 현송월 단장 일행이 서울에 도착하면 아마 점심을 먹고 서울 공연장을 둘러볼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럼 서울에서 가장 유력하게 꼽히는 곳으로 취재 기자가 나가 있는데요. 불러보겠습니다. 김설희 기자, 지금 뒤를 보니까 남산에 있는 국립극장이네요. 네, 현송월은 지금 KTX를 타고 서울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11시 20분쯤 서울역에 도착을 해서 서울 모처에서 점심시간을 한 뒤에 이 서울에 있는 공연장을 차례로 둘러볼 계획입니다. 제가 서 있는 국립극장은 공연 전문 시설로 1,500석 규모고요. 현재 올림픽이 열리는 2월 초에도 공연 일정이 없습니다. 도심과 떨어져 있는 경호 이점까지 있어서 유력한 후보지로 꼽힙니다. 내가 제가 알기로는 과거에 북한 예술단이 왔을 때 저기서 공연을 한 적도 있고 리모델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예정이 없기 때문에 아마 저기에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여러 후보지를 둘러보고 나중에 결정하겠죠. 그 외에 또 어디를 또 가게 됩니까? 네, 이곳 국립극장 외에 서울에서 유력하게 거론되는 공연장은 두세 곳이 더 있습니다.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먼저 장충체육관은 3년 전 리모델링을 마쳐서 시설이 좋고 세계적인 공연도 자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콘서트가 자주 열리는 잠실 학생체육관 역시 후보 중에 하나입니다. 세종문화회관과 예술의 전당 같은 경우는 이미 개막식까지 공연이 잡혀 있어서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현송월은 공연장 외에 예술단 140명이 묵을 서울 숙소까지 둘러본 뒤에 밤늦게나 경의선 육로를 통해 북한으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네, 그럼 내일은 또 우리가 북한을 또 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내일 이주태 통일부 교류협력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12명이 2박 3일 일정으로 북한을 방문합니다. 금강산 문화행사와 마식령 스키장 합동훈련을 위한 사전 답사 형식인데요. 강원도 고성 동해선 육로를 이용해서 올라간 뒤에 시설 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남산 국립극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북한 예술단 사전 점검단을 이끌고 온 현송월 단장에 대해서 좀 관심이 뜨겁습니다. 네, 여러 얘기들 고영환 전 북한 외교관과 함께 다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단 어제 강릉의 이제 특급 호텔에서 머문 현송월, 오늘 아침에 아침 식사를 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그 모습 한번 보실 텐데요. 지금 취재진이 그 블라인드 사이에 카메라를 살짝 이제 비집어 넣고 촬영을 하는 모습인데, 지금 저기 보시면 남성 뒤로 현송월 단장이 네, 식사. 모습이, 네,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뭐, 식사는 보니까 밥그릇 국그릇 있는 거 봐서는 한식인 것 같고요. 저희 취재 기자의 전언에 따르면 황태 해장국을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어제 많은 일정을 소화했기 때문에 조금 피곤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이미 9시 10분 차로 서울로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
호텔에도 좀 가보고, 왜냐면 본인들이 나중에 이제 서울에도 공연을 하기 때문에 서울에서 있을 묵을 호텔도 좀 점검해보고, 그리고 서울에서는 공연을 어디 할지 좀 점검한 뒤에 한 오늘 오후 한 대여섯 시쯤에 북한으로 올라간다고 합니다. 어제 온 거 어떻게 보셨어요? 오늘 모습 보면. 뭐 저렇게 하이라이트를 받은 여성이 누가 있었을까? 전 한반도에서. 예. 네. 정말 그 북한이 저 현송월 단장을 내려보내면서 아마 여러 가지를 아마 좀 노렸겠죠. 예. 뭐 우선 미모도 그렇고 네. 예술단 단장이라는 것도 그렇고 또 남북 신무대표단 차석 대표이기도 했고 예. 사실 가수 출신이 남북회담에 나온 거는 역사상 지금 처음이거든요. 예. 그런데 또 여러 가지 또 김정은 위원장과 또 각별한 사이라는 소문도 돌았고 예. 그래서 아무래도 취재 열기가 뜨거웠던 것 같은데 네. 뭐 저는 지금 피곤한 일정을 보낸다고 이제 방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피곤한 줄을 모를 겁니다. 아마 지금 극도의 흥분 상태가 아닐까. 아, 그러니까 적의 중심지에 네. 들어왔다는 거 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신임을 가득 받고 내가 이것을 잘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무감, 그다음에 이제 시민들의 시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마 극도의 흥분 상태에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뭐 어쨌든 평창 올림픽을 일단 소개하는 데는 크게 기여를 한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서 있는 국립극장은 공연 전문 시설로 1,500석 규모고요. 현재 올림픽이 열리는 2월 초에도 공연 일정이 없습니다. 도심과 떨어져 있는 경호 이점까지 있어서 유력한 후보지로 꼽힙니다. 제가 알기로는 과거에 북한 예술단이 왔을 때 저기서 공연을 한 적도 있고 리모델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예정이 없기 때문에 아마 저기에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여러 후보지를 둘러보고 나중에 결정하겠죠. 그 외에 또 다 어디를 또 가게 됩니까? 네, 이곳 국립극장 외에 서울에서 유력하게 거론되는 공연장은 두세 곳이 더 있습니다.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먼저 장충체육관은 3년 전 리모델링을 마쳐서 시설이 좋고 세계적인 공연도 자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콘서트가 자주 열리는 잠실 학생체육관 역시 후보 중에 하나입니다. 세종문화회관과 예술의 전당 같은 경우는 이미 개막식까지 공연이 잡혀 있어서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현송월은 네, 방한 이틀째를 맞아 현송월 단장 일행이 조금 전 강릉을 출발해서 KTX로 서울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북측 점검단이 어젯밤 머물렀던 숙소로 가보겠습니다. 김철웅 기자. 네, 강릉입니다. 네, 북측 점검단이 지금은 서울로 돌아오고 있는 중이죠? 네, 그렇습니다. 현 단장 일행은 아침 식사를 호텔에서 해결했습니다. 오전 9시 15분 강릉역에서 KTX를 타고 지금은 서울로 이동하는 중입니다. 어제처럼 특별 편성된 열차인데 이번엔 일반인 예매를 받지 않아 북측 점검단 전용으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어제 일부 승객들이 불편함을 호소해 아예 기차를 통째로 빌린 것으로 보입니다. 약 1시간 뒤면 서울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자, 북측 인사들이 어젯밤엔 우리 당국자들과 만찬을 같이 했죠? 현송월 단장 일행은 어제 오후 7시부터 약 2시간 동안 묵고 있던 호텔 꼭대기층에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취재진이 그 블라인드 사이에 카메라를 살짝 이제 비집어 넣고 촬영을 하는 모습인데 지금 저기 보시면 남성 뒤로 현송월 단장이 네, 모습이 식사. 네, 식사를 하고 네. 있습니다. 뭐 식사는 보니까 밥그릇 국그릇 있는 거 봐서는 한식인 것 같고요. 저희 취재 기자의 전언에 따르면 황태 해장국을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어제 많은 일정을 소화했기 때문에 조금 피곤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이미 9시 10분 차로 서울로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 호텔에도 좀 가보고 왜냐하면 본인들이 나중에 이제 서울에도 공연을 하기 때문에 서울에서 있을 묵을 호텔도 좀 점검해보고 그리고 서울에서는 공연을 어디 할지 좀 점검한 뒤에 한 오늘 오후 한 대여섯 시쯤에 북한으로 올라간다고 합니다. 어제 온 거 어떻게 보셨어요? 오늘 모습 보면. 뭐 저렇게 하이라이트를 받은 여성이 누가 있었을까? 전 한반도에서. 예. 네. 정말 그 북한이 저 현송월 단장을 내려보내면서 아마 여러 가지를 아마 좀 노렸겠죠. 공연장 외에 예술단 140명이 묵을 서울 숙소까지 둘러본 뒤에 밤늦게나 경의선 육로를 통해 북한으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네, 그럼 내일은 또 우리가 북한을 또 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내일 이주태 통일부 교류협력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12명이 2박 3일 일정으로 북한을 방문합니다. 금강산 문화행사와 마식령 스키장 합동훈련을 위한 사전 답사 형식인데요. 강원도 고성 동해선 육로를 이용해서 올라간 뒤에 시설 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남산 국립극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북한예술단 사전 점검단을 이끌고 온 현송월 단장에 대해서 좀 관심이 뜨겁습니다. 네, 여러 얘기들 고양환 전 북한 외교관과 함께 다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단 어제 강릉의 이제 특급 호텔에서 머문 현송월, 오늘 아침에 아침 식사를 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그 모습 한번 보실 텐데요. 지금 이 자리에는 우리 정부 당국자 4명이 함께해 편안한 분위기에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북측 인사들은 각자 방으로 돌아가 휴식을 취했는데요. 다음 달 평창올림픽 기념 공연을 위해 방랑하는 140여 명의 북한 예술단도 이 호텔에서 묵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연 장소는 어제 무대와 음향, 조명까지 세부적인 조율이 이뤄진 강릉 아트센터로 사실상 결정됐습니다. 지금까지 강릉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잠시 후에 현송월 단장 일행이 서울에 도착하면 아마 점심을 먹고 서울 공연장을 둘러볼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럼 서울에서 가장 유력하게 꼽히는 곳으로 취재 기자가 나가 있는데요. 불러보겠습니다. 김사래 기자, 지금 뒤를 보니까 남산에 있는 국립극장이네요. 네, 현송월은 지금 KTX를 타고 서울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11시 20분쯤 서울역에 도착을 해서 서울 모처에서 점심시간을 한 뒤에 이 서울에 있는 공연장을 차례로 둘러볼 계획입니다.